섬진강의 속살을 걸으며 우리 역사를 만납니다. 학생들과 함께 섬진강 역사 교실로 떠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섬진강변으로 나왔는데요. 날이 포근해진 만큼 물소리도 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풍경뿐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아침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임실군 오수중학교. 오, 제가 좀 늦었나 봐요. 벌써 북적북적한데요? 오늘은 교실을 벗어나 색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바로 직접 보고 들으며 배우는 역사 탐방 수업인데요. 일제강점기 조국 근대사를 한번 살펴볼 거고. 가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섬진강으로 아주 특별한 여행 떠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어떤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칠판이 아닌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섬진강에 같이 떠나보시죠. 그렇죠. 즐겁게 출발! 출발! 설레는 마음을 가득 싣고 학생들을 태운 버스도 섬진강을 따라 신나게 달립니다. 들떠있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도시락 싸서 현장 체험학습 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섬진강 따라서 역사 수업 받으러 갈 거잖아요. 네. 어떤 수업이 될 것 같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사는데 여기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역사를 좀 더 알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래도록 살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지난 역사. 2018 찾아가는 섬진강 역사 교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섬진강 댐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규제를 많이 받고 억압을 받던 그 시기가 이제 1910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 일제강점기 운암댐을 시작으로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완공된 이곳. 수몰민들의 이동 경로가 되었던 길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은 이곳에서 학생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 지역을 알아갑니다. 뭔가 느끼는 점이 있나 봐요. 대미샘에 가봤는데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거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여기에 또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친구는 어땠어요? 여기가 마을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새로운 사실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섬진강댐 가까이에 위치한 또 다른 역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두 번째 목적지 회문산. 동학 그리고 6.25 전쟁의 역사를 지나온 곳인데요. 동학혁명군의 투쟁 장소이자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령탑에 올라 6.25 때 희생당한 분들께 진심을 담아 묵념을 올립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또 국군에게 협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밤에 인민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륙되는 이런 아픔의 현장이 이곳입니다. 수많은 봉우리와 첩첩의 골짜기들, 해문산을 두 팔로 감싸듯 휘감고 있는 섬진강. 그렇기에 지형적으로 방어하기 유리했습니다. 일제 침략에 항거하던 의병대장들의 활동 무대가 됐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는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며 주민들과 순환을 함께 겪어온 장소가 바로 이곳 해문산입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전쟁이 좀 심각했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고 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건국부터 동학 농민혁명,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를 지나 6.25 전쟁까지 회문산 역사관에 들러 이곳을 거쳐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납니다. 학생들도 학생들인데요.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섬진강 역사교실이라는 게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제가 오늘 더 많이 배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쁘고 아까 그 섬진강 주변도 그렇고 해문산도 제가 오래전에 와봤었는데 그때는 좀 뭐 황량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잘 예쁘게 다듬어져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뭉클한 마음도 좀 들고 오늘 참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게 되네요. 무거워진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섬진강을 따라 이동해 봅니다. 세 번째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필봉농악전수관. 화이시고!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강진면 상필봉 마을에 이어져온 마을 농악이 호남좌도 농악의 대표 곳이 되었습니다. 고정된 무대를 벗어나 전통 마을 곳을 이어오는 필봉 농악. 마당밟기와 당산굿에서 나아가 가락, 춤, 놀이, 연극의 복합제로 발전했습니다. 필봉 역사도 그렇고 임실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보니까 되게 저희는 또 그렇게 선뜻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고 또 공연하는 내내 있어서 또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취미저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더 감동이었어요.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힘차고 씩씩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분위기는 한층 더 풀어지고 아이들의 마음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제가 임실을 살면서 초등학교 때 많이 와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중학교 돼서 음악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 잊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소리잖아요. 네. 앞으로 많이 알려줄 거죠? 네, 많이 알려줘야죠.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섬진강을 따라 구단마을로 올라갑니다. 오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이제 관촌, 그다음에 섬진강댐, 그다음에 갓담,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물들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이 일품인 구단마을은 6.25 전쟁 전후 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주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빨갱이 새끼 아들 있지. 마을 앞으로 섬진강이 흘러 강마을이 되기도 하고 산에 기대고 있어 산골마을이기도 한 이곳. 옛 시골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구단마을입니다. 역사도 알고 우리 문화도 알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임실에 대해서 원래 잘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향을 알릴 수 있고 또 내가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임실을 지켜나가는 지킴이가 됐으면 바랍니다. 아픈 역사로부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훈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또 하나 배웠는데요.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역사를 만나러 섬진강변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